울산시교육청이 1년 넘게 준비한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이 두 번의 시도 끝에 교육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큰 고비를 일단 넘겼기 때문에 2024년 12월이면 미래교육관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의 실천, 가칭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 비전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울산 미래교육관 설립이 본격화합니다. 울산 북구 옛 강동초등학교 부지에 들어설 울산 미래교육관의 모습을 오는 2024년 12월이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차례 반려됐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공동투자심사를 최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진행될 건데 전 최종 그 건립 날 기간은 2024년 12월이고 용지비와 공사비 등 전체 사업비만 470억 원. 울산시가 건축비 30억 원을 지원하고 교육부도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북구청과 NH농협은행도 매년 2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북구청은 강동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근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곽 순환고속도로와 함께 연계가 돼서 그게 사업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미래과학관이 드럼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동의 어떤 균형적인 사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국석유공사와 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 네 곳과 지역대학 네 곳도 콘텐츠 연구와 개발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에는 현장 교사와 전문가 등 119명 22개 팀이 참여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에 최적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울산 미래교육관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전시 체험 교육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